안전이 화두입니다. 두 후보 모두 안전한 서울시 만들기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으십니다. 먼저 박원순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시장 취임하신 이후에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노량진 배수지 수문 사고가 있었고요. 방화대교 상판 붕괴 사고가 있었고 최근에는 지하철 2호선 추돌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왜 이런 안전사고가 계속 일어났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좀 밝혀주시고요. 또 일부에서는 작년에 이런 안전사고가 났을 때 시장께서 좀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웠으면 이번 지하철 추돌 사고는 지금 피할 수 있었지 않는가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먼저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전에 그 정문준 후보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간단히 응급합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전 협상 제도에 의해서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이 30개 맞습니다. 3개는 이미 허가가 제 취임 이후에 나갔고요. 많은 것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 말하자면 우리 시대가 뭐든지 저는 꼼꼼하고 깐깐하고 또 작은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가 보여주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이 건성이고 빨리빨리 그것의 결과물 아닙니까? 아까 제가 모두 말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사회가 좀 더 신중하고 또 동시에 이런 깐깐한 이런 정책, 깐깐한 이런 절차들이 마련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 사실은 또 이런 것도 말씀을 제가 전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사실 물론 여러 가지 안전사고,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있어서 저는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사망자 이 사고 숫자로 보면 사실 과거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이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정말 단 한 명이라도 우리가 이런 안전사고에 의해서 희생되는 그런 사회는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세 가지 공약을 내걸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 안전 예산이 사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늘었습니다. 금년에도 한 8,900억 정도 잡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조 원을 더 추가해서 4년 동안 그래서 매년 5,000억씩 더 추가하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34개 서울에는 이 침수, 이 상습 침수 지역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 다 하면 이것도 몇조 원의 돈이 들어갑니다만은 저희도 굉장히 창조적 방안을 통해서 그동안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어제도 제가 도림천을 갔다 왔습니다만 도림천의 경우에는 약 시간당 75mm 경우에는 안전한 정도로 저류지를 만든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해서 나름대로 해결을 해가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 어린이 사망사고도 OECD 국가 중에 가장 많습니다. 물론 제 취임 이후에 이것도 줄었습니다만 우리 나라의 보배인 아이들이 단 한 명이라도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스쿨버스 제도라든지 아이들이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이런 아마존 지역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미 실천해왔고 또 공약으로 이런 것을 확대하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제가 다음에 여쭤볼 질문이었는데 답변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그럼 제가 거기에 이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 후보께서 그 서울시 안전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그 새로운 그 개선 방안을 내놓으셨습니다. 대략 한 3조 원 든다는 통계도 있고요.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시가 1년에 쓰는 예산이 한 21조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새롭게 3조 원의 돈을 쓰려면 어딘가가 다른 부분 지출은 좀 줄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순리일 텐데 지금 박 후보께서는 복지 예산, 복지 중요시하고 계시고요. SOC도 점점 늘리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무엇보다 서울시 부채 줄이기에 아주 올인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 다 쓰면서 추가로 3조 원 되는 돈 어디서 충당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우리 부장님 너무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제가 취임할 때 보니까 채무가 20조였습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약 21억 원이 이자로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올인했죠. 그래서 채무가 지금 현재 약 3조 5천억 정도 줄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면 7조 원이 줄 걸로 생각됩니다. 저는 아까 제가 꼼꼼함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컨대 지하철 9호선 보십시오. 이게 요금 결정권도 그 민자에 있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민자혁신을 통해서 정말 꼼꼼하게 계약을 재검토해서 재구조화했더니 약 3조 2천억 정도의 혈세의 낭비를 막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곳곳에 이런 변화와 혁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대문 DDP,
디자인 플라자에 그게 5천억 들어간 공사인데 그게 또 매년 320억씩 또 서울시가 부담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운영비로서. 그래서 그걸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그것도 이 균형을 맞추게 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가 노력하면 사실은 얼마든지 건전 재정 만들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하고요. 그런 돈은 당연히 복지라든지 이런 창조적인 경제 건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우리가 좀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박 후보 말씀은 기존에 있는 사업 순위 재조정은 없이 그죠? 혈세 낭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충당하시겠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뭐 여러 가지 절약 낭비를 막는다든지 또는 말씀하신 결국은 이게 제가 시장 일을 해보니까요. 결국 우선순위를 어디에 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사실 뭐 시장님들이 이 예산 결정하는 회의에 오지도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번에도 금년에도 네 번을 참석했습니다. 해보면요. 부서장들끼리 막 몇 천만 원 가지고도 아주 굉장히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런 걸 잘 조정하면 답변 중에 가능하다. 죄송합니다만 나중에 다시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몽준 후보께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 후보께서도 그 안전 공약을 많이 내놓으셨어요. 교육 안전 교육 훈련 예산을 배로 늘리겠다고 하셨고 지금 없는 겁니다만 안전 기획 관리관을 제도를 또 두겠다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생활 안전, 식품 안전, 환경 안전 공약 많이 하셨는데 문제는 역시 돈이거든요. 이 저 재원을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이신지 지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서울시 1년 예산이 한 20여 조 되니까는요. 4년 하면 한 100조, 넉넉잡게 100조라고 할 경우에 저는 50조를 투자하겠다고 그랬는데 그중에 대부분은 민자를 유치하고요. 서울시 예산은 제가 6조 원 정도를 제가 4년 동안에 해서 안전 관련하겠는데요. 우리 박 시장님께서 조금 전에 지하철 9호선 계약 조건을 변경해서 돈을 많이 줄였다 하는데 거기는 진짜 논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우선은 그 사람의 그 수입 보장 기간을 15년에서 2배로 30년으로 늘려주세요. 그리고서 그 수익률 그러면서 이제 정 후보님 죄송합니다. 네. 지금 그 네, 알겠습니다. 예, 저희 할게요. 저희 제가 지금 핵심에서 좀 벗어나셨어요. 네, 그 부분은 곧 주도권 토론 시간에 네. 이제 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전에 관해서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그 서울의 지하철 2호선 사고 나는 날 저희 당에서 정책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 사고에 같은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의 안전 예산이 오세훈 시장 때보다 박 시장 오셔서 천억 원이 줄었다. 그리고 메트로는 소방 방재 피난 예산이 겨우 13억밖에 안 된다. 근데 이런 거는 늘리는데요. 지금 진도는 재원을 어떻게 할 거냐. 재원 마련은 그 정도는 좀 문제가 없다. 예전 수준을 올리기만 해도 된다. 그럼 시간 관계상 제가 그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금방 드린.